7월 15일부터 8월 20일 사이. 7월 15일부터 8월 20일 사이. 이 사이에 사주에서 오행상화, 사주에서 오행상화가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뭘 참고하라, 뭘 참고하면 좋느냐?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냐? 재물운이, 거래운이 어떠냐? 서로의 거래운이 어떠냐? 그 다음에 문서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7월 15일에서 8월 20일 사이, 7월달은 기미월이고 8월달은 경신달입니다. 이 기미월이고 여기는 경신달인데 이 사이에 지금 7월 15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여기에 이 날짜에 오행상 화를 가지고 있는데 화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어떠냐? 자, 사주에서 화가, 내가 내 사주를 봤을 때 화가 약해. 화가 있지만 깨졌어. 사주에서 화기운이 너무 약해. 자, 이런 사람들. 근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화는 첫 번째 일간에서 화인 경우, 일간에서 병정, 이렇게 일간에서 화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사주팔자에서 이 일간이 약한 사람들,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임신이다, 병자다, 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병화가 힘이 굉장히 약하죠. 인수, 거대한 물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얘는 지극히 약한 상태죠. 정화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얘들 똑같이 임자 이렇게 했을 때, 신유 이렇게 있을 때, 신유, 그 다음에 정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자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월다 했을 때 사주가 굉장히 일간이 약하죠. 이렇게 일간이 약한 경우, 화가 약한데 일간이 약한 경우, 또 하나는 뭐냐? 타 일간을 갖고 있는데 사주의 구성상, 예를 들면 간목을 갖고 있다, 을목을 갖고 있는데 사주 구성상 화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금과 수가 많이 써 이렇게 화기운이 약한 경우, 만약에 이 갑진 이렇게 했을 때 화가 있지만은 주변에 의해서 얘가 힘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파악을 했을 때, 아, 내가 화기운이 약하구나. 일간이 화인 사람들. 특히 누구든지, 누구를 막는 내 사주에서 이렇게, 이게 아니면 이런 경우겠죠. 화기운이 있는데 화기운이 약한 사람들. 7월 15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부분을 참고하느냐, 이 시기에도 어떤 일이든 이분들이 진행하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냐, 재물운이 갑자기 절벽이 되겠죠. 절벽. 언제? 7월 15일부터 갑자기 힘들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병정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경우, 단 사주에서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화가 많이 있는 사람,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데 약한 사람들은 갑자기 절벽이다. 갑자기 7월달 딱 초순 넘어가면서 중순 감과 동시에 갑자기 절벽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뭔가 모든 부분에서 갑자기 막혔다, 이걸 이야기해요. 막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거래에 관계된 부분이 어떤 거래. 이것은 영업도 해당이 됩니다. 나와 어떤 비즈니스 관계, 이 거래에 관계된 부분이 갑자기 여기서 뚝뚝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손님들이 뚝뚝 떨어지고 거래처가 뚝뚝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사람이 병, 정 갖고 있으면서 사주가 화기가 약해. 사주에서 구성상 타 일간을 갖고 있었던 사주의 원판에서 원곡에서 화기가 약한 사람들이 이렇다. 특히 일간이 화를 갖고 있으면서 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컴플레인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취소가 들어올 수 있고 뭔가 잘 거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많이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아프냐?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죠.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소갈이 우울하다 이걸 이야기. 소갈이를 하고 우울하다 이걸 이야기죠. 굉장히 마음적으로 모든 몸이 처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줍니다. 어쨌든 이 오행상 화기운이 약한 사람, 특히 일간의 병정을 갖고 있으면서 신약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당연히 문서에 관계된 것도 없다. 문서는 계약 관계, 어떤 서류에 관계된 것, 승진에 관계된 것, 시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과 정을 갖고 있어서 약한 사람, 사주에서 화기운이 약한 경우, 특히 일간이 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약한 경우, 이렇게 전방이 전체 전방위 쪽으로 얘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러 왔는데 얘가 도와주러 와서 나 죽겠네 하고 있겠죠.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러죠. 병정이 그래서 지금 치고 나가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방이 막혀있고 뭔가 거래가 뚝뚝 끊긴 느낌을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쌓여있다 이걸 이래요.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중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화기가 강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주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주에는 여덟 글자를 놓고 대운의 흐름을 놓고 세운까지 놓고 보면 정확하나 제가 여기에 저한테 상담을 받는 분도 계시고 안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안 받지 받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는 오행상 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화기운이 있지만 깨져 있는 사람들, 화가 있지만 깨지거나 충을 당한 사람 또한 똑같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충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세 이 기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상 화가 있는 사람들이 8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 7, 8월달 그 중에서도 7월 15일에서 8월 20일 사이가 가장 이 시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잘못하면 더 많은 큰 손실과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시기가 시련과 아픔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작정 돌파한다고 해서 그것도 해결책도 아니고 어쨌든 이 시기에 이 화기가 약한 사람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노출되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화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